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하락은 꾸준히 진행 중인데 아직 내리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떨어져야 하는데 아파트 가격만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그대로이다 보니까 공시지가와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역전이 되는 현상을 2022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2023년에도 목격할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집값 하락에 따른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2022년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최고가 대비 절반 가까이 지금 열심히 거품이 빠지고 있고 공시지가는 최고가에 맞춰서 70%, 80% 심하면 90%까지 현실 반영할 거라고 이전 정부에서 천명을 했었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갭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져서 2023년에는 공시지가보다 수억 원 싸진 실거래 가격 아파트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의 반발이 장난 아닐 것 같네요.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각종 매체에서 발표했죠. 이는 2022년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무려 6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일어난 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 거래됐죠. 그걸 빼도 그전 대비 4배에서 5배는 많이 늘어났네요. 보통은 공시가 대비 수천만 원 낮게 실거래가가 적용되어 거래된 단지가 대부분이나 공시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네요. 서울 서초구 서희 웅창 아파트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는 2022년 12월 지난달 13일 9억 3,480만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 8천만 원보다 2억 4,520만 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죠. 강남구 개포주 공육단지에서는 2022년 12월 지난달 17일 전용 83제곱미터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 800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떨어진 19억 원에 중개 거래됐네요.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려는 이전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많이 따라잡았는데 2022년 하반기에 실거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 청계마을 전용 121제곱미터는 2022년 12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 9,4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내린 7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죠.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2차 전용 84제곱미터도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 원 낮은 6억 3천만 원에 2022년 작년 11월 거래됐습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 역전 현상을 보면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높은 곳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으며 아파트가 많이 급등하고 또 아파트가 많이 급락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네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죠. 2023년 되었으니 이제 다시 재평가 시작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가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되니까요.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정부에서 확인하고
실거래 금액과 비교해서 재반영을 해야 하는 거죠.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거품에 힘입어 이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금을 걷고 아파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실거래 가격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활동들이 모두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오히려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거죠. 국토부는 2023년 1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약 마이너스 6% 가까이 낮춰 공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죠. 하지만 저 정도로 낮춘 것으로 충분할지 그것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2023년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아파트, 부동산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만약 3년, 4년간 계속 하락한다면 매년 공시지가를 매번 떨어뜨려야 할 텐데 그때마다 사람들과 정부가 티격태격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역전세 대책도 정부가 좀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금리도 비싸고 미분양도 6만 2천 건이 넘어가고 있죠. 부동산이 대한민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이 잘 어우러져서 모두에게 큰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2023년은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